여러분 가정 가운데 집에서 개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개와 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개의 그 사람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곤 합니다. 온갖 난리를 치다가도 주인 품에 안기게 되면 금세 평안함을 되찾고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개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외출을 하게 되면 외출하자마자 풀이 죽어서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개가 주인이 그 외출에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미친 듯이 반갑게 주인을 맞이하고 꼬리를 흔들며 기뻐하는 그런 개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사람 같았으면 그런 토라진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몇 시간이 이렇게 걸릴지 모르는데 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아마 오래전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르던 개를 보신탕 끓여 먹으려고 나무에다가 개를 매달고 개패듯이 패다가 그 줄이 끊어져서 개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도망갔던 개가 먼저 집에 도착해서 주인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쁨으로 나와서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고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한 목사님이 이런 개의 충성심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도 이런 개 같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6장은 그 1절에 제기된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혜에 더하기 위하여서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이 6장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나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영역이죠. 그러나 또한 새로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과 의와 거룩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가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노력과 실력과 능력으로도 우리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을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과거에 노아 홍수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방주 안에 그들을 두심으로 그들을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 두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나와서 이제는 생명과 의와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옮겨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일련의 구원의 사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그와 연합되었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첫째는 6장
4절을 한번 보시죠. 6장 4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죽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의 체계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죄의 영역 아래 놓여 있었고 죄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도 죽음으로써 그 죄와의 관계를 끝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최종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 죽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땅에 묻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땅에 파묻기 전까지는 어떤 일말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실제로 제가 신문인가 뉴스를 통하여서 직접 그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줄 확인하고 영안실에다가 갖다 눕혀놨는데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 장례 치르는 것을 겨우 말리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면 남량 특집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들은 사실이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뉴스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장사 지냈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이상 그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은 그 죽은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어떤 증거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은 완벽하게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그 절대적인 증거가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완전한 죽음을 이르러서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다라는 그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결과가 그러하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부활을 이루고 함께 일으키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으면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실이 분명 일어난 일이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 속에서는 이와 같은 느낌이 없는 걸까요? 이 일에 대하여서 왜 체험이 없고 왜 경험이 없는 걸까요? 이것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보이면서도 사실 보면 상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결코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어떤 경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그
그 실력으로 이것을 쟁취하고 얻어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사건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어떤 피부로 와닿게끔 느껴야 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입니다. 거기서 죽었다라는 것을 그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 전에 이미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리가 그 전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 속하여서 죽을 운명 속에 놓여있던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행동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이 사건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당신은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당신은 아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단지 이해하는 것만으로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미 발생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루어내고 성취해내어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비슷한 예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이 예전에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어서 나라 잃은 슬픔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945년에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은 자유 독립 국가로서 있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독립 국가의 시민이 된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아니죠. 대부분은 그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광복이라는 것이 꼭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과 싸워서 그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죽고 부활한 이 사건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하나 또 등장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체험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에게 이미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랑 합하여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묶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전후관계를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부활 일으키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로서 우리는 다른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세례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이지 결코 믿음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오 구세주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셔서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자 제자반에서 한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아무개라고만 이 세상에 뭐 장씨가 많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예전에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친구가 믿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못 믿어? 믿으면 되는 거지. 그게 어려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성질을 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신도 한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오려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이 믿는 것이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만 그 믿는 것이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깨달았던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분명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불신자는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기도 믿고 싶어요.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반면 신자는요, 이제는 믿지 않을 수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 이 노아 가족들이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차 있고 거기에 사체들이 흘러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놀라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나서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이 그 홍해에 수장되고 자신들은 구원을 얻은 사실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은 또 놀라고 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대하여서 찬양하고 노래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오신 것이 그 노아 홍수와 그 홍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커 보여요? 어느 것이 더 커 보여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간단한 거고 내가 뭐 내 결정하냐 마냐에 따라서 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그 홍해 사건이나 홍수 사건을 보면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로 와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큰 갭이 있습니다.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자리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담컨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과 능력 그것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묶으셔서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의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아멘 하셨죠? 예?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그 잠시나마 어떤 좀 감격이나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은 분명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체험하거나 우리가 느끼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벅차오르는 감격이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냥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나와 별개의 사건인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사건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실들을 현재화시키고 실제화시켜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고백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셔서 한번 3, 4절을 한번 보세요. 3, 4절을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요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그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 하는 이 내용들이 과연 진정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기적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서 되어진 일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죄와 사망의 영역 아래에 있다가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 의와 거룩과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특히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 안에 어떤 조건과 근거를 마련해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가지는 더 큰 의도가 무엇인가? 그 은혜가 가지는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외면한 채 내가 공짜로 이것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해주는데, 우리는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가령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갔는데 우리가 많은 입장료를 내고 입장을 해야 될 줄로 아는데 무료로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페이를 한 적도 없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입장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신기하다. 야, 이거 공짜인가? 그러면 내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정말 그냥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나가봐요. 들어올 때 여전히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 거기만 들락달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못해요? 디즈니 안에, 랜드 안에 있는 많은 놀이기구와 볼만한 것들과 재미진 것들을 볼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그 구원의 경계선 안에 있는 거예요. 금 밟았나 안 밟았나,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 하느라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들이는 그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다시 6장 4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의와 거룩과 생명의 영역에 들여놓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얻은 자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으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 다시 태어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생명을 비로소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었으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나와야 하는 어떤 반응과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어떤 적극적인 삶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칩시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영안실에 누웠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기쁘죠?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났다고 하면 살아난 자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가 실제로 거동하며 그 삶을 이 의미 있게 할 만한 어떤 적극적인 삶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뭐 술, 담배로, 과로로 간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했던 그때에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그 간을 기증을 해서 간 이식을 받고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건강을 되찾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간절함과 소망과 어떤 바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새 삶에 합당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자칫 그 한 가지 단서를 놓치고 그냥 넘어갈 위험성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룰루랄라 우리가 살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거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4절 다시 한번 하반절 보시죠.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 이것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이건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는데 그 앞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가 좀 걸려요. 왜 여기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리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이 그 아버지의 영광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다 같이 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와 있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해 하게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영광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에게도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4절 5절도 보십시다. 4절 5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신 그 공생의 기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당하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그것을 통하여서 창세전에 함께 아버지와 영화롭게 했던 그 영화를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도 함께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공생의 사역과 그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그 부활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항상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삶과 그 구속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모습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 그 삶처럼 너희도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요,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야 하는 삶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삶을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 전서 6장 잘 이해가 되고 있으신가요? 네. 늘 설교 때마다 한 분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죽음 밖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은 내가 스스로 얻은 생명, 내 것이라고 소유할 수 없는 생명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사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단지 이 물음에 대하여서 확신 있게 대답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나아가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해 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고 나도 장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함께 부활에 이르러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그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작아집니까? 우리의 신자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자의 인생은 세상이 요구하는 자존심이나 자기 확인이나 아니면 경쟁으로 인한 승리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 신자의 자랑은 세상이 주어진 것 또는 세상이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누가 아주 좋은 것, 아주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삐까뻔쩍한 차를 타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닌다 할지라도 차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화스러운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자랑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나도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중에 골프 잘 치시는 분들, 골프 치는 사람들 속에서는 자랑이죠. 막 우쭐대고 자랑이지만 집에 오면 구박받잖아요. 뭐 골프 쳐서 트로피 받아도 집에 가면 하나도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골프 대회 때 정상진 집사님 트로피 받아 가셨지만 뭐 집에서는 별로 뭐 그렇게 막 반갑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때 막 경품들 주고 추첨해가지고 경품 타 가는데 저도 그때 있어가지고 우리 딸이랑 합작해서 라면만 세 박스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집에 가면 더 이렇게 인정받죠. 우리 특히나 또 우리 박정현 집사님 그때 뭐 가지고 있는 그 경품마다 다 타가가지고 아마 집에 가셨으면 아마 큰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쌀가마니도 이렇게 한 가지 받아가시고 그런 거죠. 테니스 잘 쳐서 우승해서 집에 가도 혼나요. 여러분들 뭐 여자분들 뭐 미용실 가가지고 뭐 머리를 예쁘게 하고 집에 가도 남편이 시큰둥한 이유는 뭡니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전혀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떤 가진 것으로 의시되고 뽐낸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라고 한다면 신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결코 부러워하거나 침 흘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소망 가운데 살며 정말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얻은 지위나 어떤 학위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교회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뭘 모르는 거죠. 그거를 영어로는 JJODA, 쪼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것이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유일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신자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 가졌다고 뭐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가진 것이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한 구절만 봅시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들만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그 가치를 위하여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하여서, 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존귀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말 내세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개같은 신자, 뉘앙스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개가 언제나 주인에게 대하여서 충성하며 주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반기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런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